구독과 좋아요 제발요. 레오루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짜잔 레오입니다. 레오가 오늘은 어떤 걸 먹어볼 거냐면은 바로 닭가슴살 샐러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 텐데 이번 겨울에 제가 한 6kg 쪘어요. 너무 이게 겨울에는 또 사람이 또 잘 안 움직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여름도 다가오고 이래서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여름에는 조금 슬림한 몸매로 살고자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려고 굳은 결심을 먹었는데 다이어트는 말이죠. 운동도 진짜 중요하지만은 제가 평생 다이어트를 해본 결과 만약에 100% 중에 70%가 먹는 거 70%가 먹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한 30%가 운동.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막 집에 와서 막 칼로리 폭탄 막 그 뭐 피자 라면 뭐 햄버거 이런 거 먹으면 사실 진짜 소용이 없습니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레오는 닭가슴살을 바나나랑 갈아서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아직 그 닭가슴살이 도착을 하지 않아서 제가 갈아서 먹는 거 그 김종국 가수 김종국 씨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갈아서 먹는데 저도 그렇게 먹지만은 저도 종종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이 집에다가 닭가슴살 샐러드를 시켜서 먹고는 하는데 이 집이 참 닭가슴살이 맛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닭가슴살을 매번 집에서 삶고 이래야 되는데 좀 잘못 삶거나 잘못 삶게 되면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일단 맛이 없어요. 아니 원래 닭가슴살이 조금 맛이 없는 부분에 퍽퍽하고 맛이 없기는 한데 그 뭐라 그래야지 비린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잘못 삶게 되면 너무 뻑뻑해갖고 먹다가 막 물려가지고 막 못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반이 닭가슴살을 먹다가 물려서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집은 좀 삶는 게 어떻게 삶는지 모르겠는데 좀 닭가슴살이 부드럽고 그리고 일단 샐러드가 좀 맛있어서 이 집에다가 이렇게 종종 시켜 먹고는 합니다. 제가 어딘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엔젤푸드라고 엔젤S1004 샵인데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하루치예요. 하루치인데 제가 한번 지금 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소스도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뚜껑 열게 되면은 이렇게 막 각종 견과류와 색상들 그리고 풀, 저 샐러드, 그리고 닭가슴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어선알 부어줘. 예. 네, 부어드릴게요. 그리고 요것도 소스. 이 두 가지 소스를 여기다 이렇게 투하를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소스를 넣어보도록 할 텐데 전 개인적으로 까만 요거 소스 이거 뭐 발사믹 소스 요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향기가 아주 좋네요. 일단은 샐러드를 이렇게 오픈해 놨더니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서 막 나올라 그래요 침이. 이게 딱 두 팩이 딱 와서 진짜 아침 딱 한 팩 먹고 그 다음에 운동 갔다 와서 한 팩 먹고 딱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둘 중에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이 흰색 소스 일단 흰색 소스 그리고 이건 발사믹 소스 검정색 소스 이거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소스를 좀 묻히고 닭가슴살 이 닭가슴살이 이게 진짜 맛있는 닭가슴살이에요. 하나도 안 퍽퍽해. 그리고 포크도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맛있어. 일단은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먹어도 건강식. 아, 그리고 블루베리, 호두, 마카다미아, 아몬드, 어린 새싹, 닭가슴살. 닭가슴살 진짜 어떻게 삶는지 배우고 싶다 이거. 한개 클리어. 두개째 클리어. 아, 너무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원래 이게 한 팩만 먹는 건데 두 팩을 한꺼번에 먹어서 너무 배가 부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우리 여름에 여자분들은 아주 멋있는 비키니를, 그리고 남자들은 아주 멋있는 복근과 함께 삼각 팬티를 입고 해변에서 아주 시원하게 물놀이를 하면 어떨까요? 자, 레오처럼 여러분들도 꼭 다이어트를 꼭 필요하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셔서 꼭 멋진 몸매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수로 운동은 필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레오였습니다. 다 같이.